누군가의 반경 0m라는 게 존재를 정말 하는 걸까? 물리적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서도 느끼는 그런 공감, 어떤 찰나, 서로 공유하는 순간, 그런 것들이 반경 0m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저는 오아시스트 대표 김보경입니다. 움직임과 음악, 영상을 같이 복합적으로 또 퍼포먼스 형식의 다원예술 이런 부분에 이제 흥미를 갖고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처음에 밤의 팔레트 시집을 읽었을 때 위로의 메시지, 사람들한테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흥미로웠고 하얀 잠 신은 나를 빚어 구워놓고도 나를 믿지 않고 그저 먼지들의 노래를 들으며 쏟아지는 잠을 맞을 때 머릿속이 무거워진 달은 나보다 먼저 눈을 감고 휘청휘청 쓰러지기 시작합니다. 목덜미에 태운 중력보다 진지한 선생님은 나를 믿습니까? 저희 작품 제목은 반경 0m라는 제목이고요. 우리가 우리 반경 안에 얼마만큼 타인을 들여오고 또 타인의 반경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. 누군가의 반경 0m라는 게 존재를 정말 하는 걸까? 물리적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서도 느끼는 그런 공감, 어떤 찰나, 서로 공유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반경 0m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시집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난 뒤에 어떤 느껴지는 것들을 작품 속에서 좀 찾아보시고 그냥 몸으로 느껴보시고 저희의 반경 0m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